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여기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리는 틱톡 포토존 부스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최초로 서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옆에는 아트원 글로브 앤 하이리무진 두 대의 차량이 전시가 되는데 지금부터 어떤 차량이 전시되는지 고프로에 담아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틱톡 포토존 바로 옆에 아트원 글로브 앤 하이리무진 두 대의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차량은 많은 분들이 알죠. 이제는 황제 차박 6인승 일체형 사이드 원인까지 장착된 풀세트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번에 새로 런칭되는 아트원의 VVIP 의전용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황제 차박은 알지만 이 본 의전용 차량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열 쪽에 전동 시트, 후면 쪽에 이렇게 앰비언트도 들어가고요. 앞쪽에는 2명 혹은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시트, 그리고 2열의 등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비춰드리는 상부 쪽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스타라이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트, 3열 시트는 분리형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리허설 날이기 때문에 전시 차량 보여드릴 건데, 1열에는 이렇게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조수석인 12.5인치 맹온 커블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접목되는 헤링본,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열에 전동 시트를 최초로 선보이는데 딱 한 가지만 기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2열 시트가 앞으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조수석과 운전석 동시에 움직이는데, 자, 이렇게 팔걸이 부분이 사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3열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이 일명 아트원 아르메스 전동 시트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본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2열에 승차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시트백 테이블도 있고요. 자, 상부에 또 새롭게 적용되는 일명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29인치 모니터 아트원의 하이루프 디자인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2023년도 서울 모빌리티쇼에 오시면은 아트원 글로브 앤 하이리무진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황제 차박 6인승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워낙 많은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 어떠신가요? 2023년도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서울 모빌리티쇼가 열리는데 아트원 글로브 앤 하이리무진 두 대의 차량 전시된다는 소식 전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